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거 보이는 이것은 극락조화인데요. 이거 지금 계속 이상하게 이렇게 꼬부리로 자꾸 잎사귀가 나와서요. 이거가 그랬고 지금 얘가 그러고 얘도 별로 그렇고. 근데 이 극락조화와 이 극락조화는 같이 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크고 조금 작은 거지 차이는 분갈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영양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극락조화를 좀 무겁지만 분갈이를 해보려고요. 혹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오는 이유를 아시는 고수님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뿌리가 화분 밑바닥, 아니 화분 밖까지 자랐네요. 엄청 잘 자랐죠? 이제 이거 다 털어서 분갈이 하겠습니다. 분갈이 방법은 워낙 많이 올려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